지금 서울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 중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한 학교가 유명세를 떨치면서 초등학교 입학생 전원 100%가 중국계 동포 혹은 중국인 귀화자 자녀들로 이뤄진 초등학교가 탄생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분명한 상황이고 부모들 역시 국내에서 세금을 지불을 하고 있어서 한국법상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중국에서도 명문학교로 소문이 나면서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수요가 몰려 부동산의 불황 상황 속에서도 이 일대 부동산 값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한국의 사회 모습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한국의 민족색도 여러 개의 민족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2030년 한국의 주요 국적자들이 될까요? 와, 한국도 점점 다민족 국가가 되는 건가요? 2030년 이후에 한국의 민족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특정 민족들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 민족을 중심으로 한 소위 명문학교가 등장하기까지 하고 있어 국제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에 소재한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아파트값이 급등해버리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전략TV? 2030년 이후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코스모폴리탄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잡탕국가다 혹은 단일민족을 흐리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며 미국, 유럽 등의 구미권 국가들처럼 치안의 대혼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저출산 상황과 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 그리고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30년 이후 한국의 민족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5위부터 살펴봅니다. 5위, 일본. 2030년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더 패스트 2075라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 예측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보다 약 7% 정도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10대, 20대들 사이에서는 한본어, 한일믹서라는 언어가 유행 중인데 한국어 단어를 일본어 생활 문장에 갈아 끼워서 말하는 문화가 생길 정도로 한국어 학습 열기가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젊은층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을 활용한 일본 젊은이들의 급격한 유입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이후 러시아의 경제는 큰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을 하던 승전을 하던 러시아는 세계 무역의 고리에서 끊어지게 될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방 진영은 이란이나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을 그 대안으로 삼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석유 증산을 이뤄내게 된다면 러시아는 점점 세계 경제의 축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루블화의 가치는 러시아가 모든 러시아와의 천연자원 거래를 루블화로만 하도록 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폭등하여 전체 국가 GDP가 순식간에 9위 안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최근 이란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GDP 순위 대폭락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경제 역시 이와 같은 대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1억 4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상황인데 많은 젊은이들, 그 중에서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 다수가 유로 경제권, 튀르키예, 북미, 또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로의 탈출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한국 내 러시아 커뮤니티가 활발한 상황인데 앞으로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대한 도움을 줄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고려인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할린 동포송환법과 고려인들의 귀국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는 이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마련돼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할린 동포와 고려인들이 국내 러시아인 커뮤니티와 한국인들과 연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위. 몽골. 몽골은 현재 300만 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나라이지만 혈통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같은 민족인 중국의 내몽골인, 러시아의 부랴트인, 칼미크인, 투바인 등의 몽골인들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약 1600만 명의 인구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는 인구 1천만 명 규모의 스웨덴, 포르투갈, 벨기에보다 많고 1,600만 규모의 네덜란드, 캄보디아와 비슷한 인구 규모입니다. 재정학자들은 향후 몽골이 지금의 300만 명의 나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에 흩어진 몽골인 디아스포라를 끌어모으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현재 몽골은 이렇다 할 만한 산업시설과 인구를 부양할 만한 국가경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몽골을 통한 한국으로의 노동비자 발급으로 한국으로의 대량 이주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2위, 동남아시아. 현재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남성층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 다소 높다고 합니다. 자신 국가의 유능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대거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국제결혼 건수가 대폭발하고 있는데 이들 중 압도적 1위가 베트남, 3위가 태국, 5위, 6위가 필리핀, 캄보디아인 상황으로 사실상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의 국내 이주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한국에 도움이 될지 부정적 일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2010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했고 중국 다음에 제2위 교역 규모로 성장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아세안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경제교역이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같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혈연관계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마어마한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분을 한국인들이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구가 1억이 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성장하기 전 70년대, 80년대의 상황을 보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시점인데 동남아시아가 더 성장하기 전에 한국이 미리 주요 경제 분야를 섭렵할 수 있도록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위, 중국인. 현재 중국의 부유층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12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들의 탈출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이는 상하이 봉쇄령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탈출 지역으로는 싱가포르가 있고 또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나라들이 있는데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심해지는 반중 감정으로 인해 점점 문이 막히고 있는 추세이며 남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 중에서는 100% 중국인 자녀들로 이루어진 초등학교가 나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디모 초교의 경우에는 입학생의 100%가 중국계 신입생들인 상황으로 80%가 넘는 학교도 영등포구 S초교, 구로구의 Y초교 등이 있고 50%를 넘기는 학교도 서울 경기권에서만 21개 교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 중 다수는 중국인이라기보다는 조선족들의 자녀들로 이뤄진 상황으로 그중 100%를 넘기는 서울 디모초교는 중국 본토에까지 명문초등학교로 위엄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잔디밭으로 돼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초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185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디모단지의 경우에는 최근의 부동산 한파에도 끄떡없는 분시세유지를 하고 있고 9억에서 12억 원 가량을 호가해 중국 동포들의 파라꾼처럼 인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교와 인접한 평범한 빌라의 경우에도 4억 원, 9억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14억에서 21억을 호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분적인 학원가까지 형성되고 있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한국어 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중국어까지 병행 교육을 해서 향후 이들이 자라났을 경우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재들로 자라나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적인 선진국 미국, 영국, 구미권이 국가들에서도 약 60% 정도의 본류민족들, 메이저 민족들이 거주하고 나머지 40%가량은 이민자들로 유입되어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언어가 해외로 확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역시 이 같은 한국으로의 이주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의 해외 확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같은 나라의 경우 이민 문호를 닫아놓은 이후로부터는 일본어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의 언어 랭킹이 따라잡히는 굴욕이 지난 2022년 이후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필리핀, 브루나이 같은 나라들은 원래 일본어가 제1위 인기 외국어였지만 2022년부터는 한국어가 된 상황으로 한국어는 세계 제5위 인기 학습 외국어가 된 상황입니다. 과연 2030년 이후 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보셨나요? 저희 국토전략TV는 유튜브에서 가장 낮은 회원 가격을 책정하여 단돈 990원, 990원에 이용 가능한 멤버십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국토전략TV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비공개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